안녕하세요, 비둘기 사촌입니다.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완전히 난리가 법석입니다. 그쵸? 우한폐렴 바이러스,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도 불리죠. 네, 말 그대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계열입니다. 근데 재밌는 게 앵무새 전염병인 PBFD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의 하나입니다. 아무튼 그런 같은 계열의 코로나 바이러스다 보니까 한번 좀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컨텐츠로 제작을 해봤어요. 물론 우한폐렴 바이러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. 그랬다면 나는 벌써 죽었겠지.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병이 좀 많아요. 인터넷 만 검색해도 다 나와요. 일단 뭐 제가 수의사나 의사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좀 뭔가 적합한 컨텐츠가 아닐까 싶어서 한번 컨텐츠로 가져와 봤습니다. 사실 예전에 언급을 했던 내용이긴 합니다. 하지만 그냥 지나치셨거나 아니면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께 정보 공유를 해드리고자 좀 더 강조해보고자 이 컨텐츠를 제작을 해봤습니다. 바로 바이러스 소독약인데요. 물론 바이러스 소독약을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전제품이 실제로 있기는 합니다. 전해수기, 차염소산소 전해수기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사실 그 차염소산소 전해수기는 가격이 진짜 비쌉니다. 그래서 그렇게 비싼 기계가 아니더라도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소독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출발해보죠. 이번 영상은 뭐 저의 뇌피셜이나 뭐 저희가 공부한 걸 바탕으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예전에 홍시리를 키울 적에 그 당시 수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신 방법 중에 하나예요. 그거를 여러분께 그대로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. 아, 그리고 홍시리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몇몇 분들 중에 댓글로 홍시리는 잘 지내냐, 홍시리는 어떻게 됐냐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사실 댓글로 홍시리의 상황을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.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못 보신 것 같아요. 저는 영상이나 게시물이 아니라 댓글로도 이렇게 공지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댓글창을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